복지TV 부산 방송과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H 구간 업무 협약식이 지난 26일 부산 라이온스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협약은 복지TV 부산 방송과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H 구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가고 사랑과 봉사, 나눔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홍명영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대축제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목포 종합경기장 등 전남 전역 38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골볼, 당구, 볼링, 배드민턴, 탁구 등 31개 종목이 기록, 단체, 개인 등으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선수 6,300여 명과 임원 2,700여 명 등 9,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달 제104회 전국체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종합 4위의 성적과 함께 전남을 찾은 국내외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전남도는 이달 열리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탁구, 배드민턴, 론볼, 볼링 등 종목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종합 5위를 목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 순천시 시민로와 순천글로벌 웹툰센터 일원에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내일을 상상하는 우리 곁에 웹툰을 주제로 제1회 전남 웹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웹툰은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와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2차 콘텐츠로의 무한한 확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웹툰 산업 페스티벌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이런 웹툰과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 행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결합해서 한국형 디즈니를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웹툰 창작자, 시민, 웹툰 관련 학과를 보유한 지역 대학 세 곳이 함께 어우러져 누구나 웹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100점의 웹툰 작품으로 구성된 웹툰 전시,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경연, 유명 웹툰 특별전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이색적인 볼거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페스티벌 기간 웹툰 취업 컨설팅 부스와 관련 홍보관을 운영해 진로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굴뚝 없는 친환경 산업인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를 심도 있게 소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한국 최대 유자 생산지 고흥에서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제3회 고흥 유자축제가 열립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축제장에 조성된 12만 평 5만 그루의 대규모 유자밭 일원에서 트레킹, 캠핑 체험, 유자청 만들기 등 40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상큼한 향을 내뿜는 유자는 천연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가 많고 목 건강을 돕는 리모넨 성분을 함유해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10분 거리에 위치한 드론센터에서는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구상을 시연하는 드론 UAM 엑스포가 열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데크길,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고흥 유자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시키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꽃잎과 풀잎 하나하나가 캔버스를 가득 덮습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으로 그려내 보는 사람들에게 꽃의 향기를 전합니다. 김복자 작가는 어떤 꽃이든지 오래오래 보고 또 보며 느끼는 행복감을 붓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꽃이 지닌 개성과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작가는 꽃을 보며 느껴지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전합니다. 작가는 특유의 기법을 활용해 가느다란 붓으로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꽃과 풀을 그려내
섬세한 자연 속 아름다움을 형상화합니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생명을 그려내지만 그 속의 자유분방함 또한 놓치지 않고 표현하며 자연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그 작은 꽃이라도 다 꽃과 꽃들과 꽃받침이 자기대로 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걸로 다시 또 보고 하면서 선택합니다. 자연을 누비는 생명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생명력에 주목해 우리에게 세상을 밝히는 자연 속 존재들의 사랑스러움을 전해줍니다. 꽃잎 하나하나, 자연물 하나하나, 인고의 시간으로 세밀하게 그려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교하고 섬세한 꽃잎과 자연물 속 따뜻함을 드러내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김복자 작가는 자연 속 꽃을 그려놓고 오래오래 보고 또 보며 그 안에 자기 개성을 발견하고 그 개성 속 아름다움을 따뜻한 색감으로 전합니다. 꽃을 보면 행복하고 예쁘고 아름답다는 작가의 말처럼 캔버스를 수놓은 수북한 꽃들과 푸른 색채는 우리에게 꽃밭에 와 있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연 속 생명체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치유의 손길을 건넵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